네, 잠시 뒤에 제가 이제 그 베이토에 있는 그 요로 면집을 갈 건데요. 이게 요로 면집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, 한 군데는 이제 우가 요로면이고, 한 군데는 지명 요로면인데, 백정원이가 예전에 대만에 와가지고 소개시킨 것은, 우가,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으로 있는 우가 요로면인데, 이 집보다는 안쪽에 있는 지명 요로면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제가 바깥에 도로에서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. 밖에서 보게 되면은 우가 요로면밖에 안 보이는데, 옆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보입니다. 제뒤 옆으로 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공원 요 있고 있죠? 있고 요 안쪽에 있습니다. 제가 이게 나중에 한번 영상을 다시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가 요로면 간판밖에 안 보이는데, 바로 요 뒤에 옆에 있습니다.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, 지명 요로면입니다. 제가 오늘 갈 곳은요. 앞에 가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베이토에서 이게 맛집으로 소문난 두 집이 있습니다. 요로면 두집 있는데, 예전에 이제 백종원이 와서 소개한 집이 이제 우가 요로면이 있고, 바깥에 요 도로변으로 좀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저밍 요로면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대만에 사는 현지인들은 이쪽에 안쪽에 지명 요로면으로 갑니다. 왜 그러냐면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맛 차이가 좀 납니다. 요로라는 거는 이제 소고기잖아요. 소고기 소고기 이제 육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식감, 그 다음에 면의 저기 쫄깃함,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제가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근데 백종원이 와서 소개드린 집은 아마 이 우가 집인데, 우가 요로면인데, 현지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쪽에 지명 요로면으로 갑니다. 저는 항상 지명 요로면으로 갑니다. 위치는 여기 이제 베이토역에서 도보로 약한 5분 정도 걸립니다. 요 베이토 문화공원이 있고요. 문화공원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요렇게 있고. 자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제가 잠시 뒤에 제가 면을 주문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렇게 테이블에, 여기 카운터에 오게 되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. 지정한 여기에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메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이 6번 테이블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요로면 이렇게 220원 대만 돈으로.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게 반찬은 이렇게 차이라는데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요것도 있고, 오이 소백이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하면 김치라기보다는 좀 그렇죠.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. 김치 종류가 있네요. 요거는 이제 별도로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테이블에 와가지고 직원이 별도로 계산합니다. 저는 여기 아저씨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또샤 오이 소백기까지 합쳐가지고 량바요 250원이네. 250원이고 대만 또 250원이면 정말 얼마지? 뭐한 우리 돈으로 한 10,000원 좀 넘겠네. 요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시래기 같은 거, 요거는 별도로 그냥 줍니다. 예전에는 테이블에 올려와 있었는데, 지금 이제 카운터 옆에다가 자기 원하는 만큼 와서 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요렇게. 이게 아까 제가 입구에서 말씀드린 그 오가 요로면보다 이 집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谢谢. 그 소름돈 500원 내고 그 소름돈 250원 받았습니다.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요로면 꽃배기 고기도 많이 들어있죠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오이 소배기, 요게 220원, 요게 30원, 합계 250원입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요로면이 사실 좀 느끼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김치하고 먹으면 제일 좋은데, 김치를 또 번거로우니까 여기 이 집에서 주는 이 약간의 이제 시래기 같은 건데, 요걸 넣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, 담백합니다. 이 요로면의 이 느끼한 고기의 느끼한 맛도 좀 잡아주고요. 요렇게 드시면은 좋습니다. 여기 고기가 이 집에 이제 고기는 또 도가니 같은 이런 고기인데요. 이게 맛있습니다. 고기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.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대만으로 여행 오셔가지고 이 요로면집, 제가 말씀드린 지명 요로면집 오시면은 김치를 하나 딱 팩을 하나 준비 오시게 되면 최고의 맛입니다. 이렇게
소주 한 병까지 하게 되면 멋지죠, 이렇게. 이게 지금 면발이 아까 백종원이 소개했던 바깥에 있는 오가 면발, 오가 요런 면보다 이 집이 훨씬 더 면발도 우동처럼 이게 굵으면서도 쫄깃쫄깃합니다.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대만으로 여행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맛집. 제가 소개드린 이 백종원이가 소개한 이 바깥에 요 앞에 있는 오가보다는 이 지명 요로면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고기도 더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고 면도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자, 네,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?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사람, 이 사람이 타이페이 시장이었고, 옛날에 이 사람 시장이었고, 이 사람이 이제 이쪽 사장님인데, 예전에 2010년도에 대만의 국제 요로면 대회에서 3등했다고 실력도 있는 사람입니다. 제가 잠시 뒤에 이 요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요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. 자, 오늘은 제가 저 베이토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요로면 집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. 영상 잘 보셨습니까?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고 나게 되면은 이제 대만으로 여행 오시게 되면은 특히 여기 베이토 온천 갔다가 이 집에 오면 좋습니다. 베이토 여기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. 네,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